기능사 볼때 하고 사실 엄청 많이 달라지는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졌다. 당연히 선업기사니까 난이도가 있어져야 되죠. 선업기사 똑같이 3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1과제는 와이어링 테크닉이고, 2과제는 이렇게 서양형 꽃꽂이고, 3과제는 우리 동양 꽃꽂이 없어지고, 그 핸드타이드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팁은 시간을 단축하는 팁이 아니에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건 기본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손이 빨라진 것뿐이에요. 이거를 생략하고 이렇게 해버려 이런 팁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많이 연습을 해서 내 손이 능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손에 배어지고 습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높이 올릴 수 있는 팁이라는 건요. 그냥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기본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점수가 높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산업기사 공부하고 있거든요. 필기는 접수하시고 따놨는데 실기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무조건 실기는 그래도 현장에서 만나서 점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매주 못 오시더라도 그래도 한두 번은 프리쌤을 만나서 좀 리터치를 받으시는 것들이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시험을 준비해도 되는 건가? 라는 것들을 조금 확인받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화장실 산업기사 2과제에 있는 비대칭 삼각형이라는 작품을 완성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기능사에는 대칭 삼각형이라는 그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작품을. 그렇기 때문에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 옆에 양적인 혹은 길이감이 대칭이 되어지는 삼각형. 그래서 어찌 보면은 완전 큰 정삼각형을 만드시기도 하고 밑에가 좀 좁지만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대칭 삼각형이니까요. 꼭 정삼각형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야. 조건을 딱 보면 정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칭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산업기사에서는요, 비대칭 삼각형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양옆이 대칭이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대칭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중심에서부터 이 모서리까지 가는 길이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우리가 방사의 중심점처럼 보이는 곳, 그리고 우리가 포컬 포인트를 놨을 때그 아래쪽에 중심이, 우리가 이걸 조금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아랫부분에 방사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이 안쪽이. 얘가 가운데 중심이라고 봤을 때이 중심에서 높이, 각 모서리의 이 길이가 다 달라요. 이렇게 해야 비대칭 삼각형이 되거든요. 근데 비대칭 삼각형이 되려면 이거 꼭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밑에가 수평이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수평일 경우에 각을 만들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플로랄 폼을 높게 세팅을 해서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꽂아지고 얘는 아래로 꽂고 얘도 아래로 꽂고 그래서 각도에 따라서 비대칭 삼각형이 좀 달라 보이는데 그냥 보통 비대칭 삼각형이다 그러면 하나는 하나의 꼭지점 정도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상태로 이 중심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꽂으셔야 됩니다. 모든 애들이 이렇게 꽂잖아요. 그러면은 대칭 삼각형처럼 되거나 약간 언밸런스한 L자 뚱뚱한 L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각이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래서 삼각형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랫부분은 사실 여기가 살짝 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플로랄 폼을 완전히 가리지 못할 경우들도 있는데 이때는 제가 앞에서만 해서 지금 뒷부분은 가려놓지는 않았어요. 뒷부분을 보여드리자면 이걸 꽂아놨던 거고 이렇게 이 부분은 다 플로랄 폼으로 가려져 있어야 돼요. 가려져 있어야 되고 이 아랫부분은 살짝 이렇게 포물선을 이루면서 하고 있습니다. 얘가 일자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약간 되게 애매하게 뒤에가 꽂는 부분이 삼각형처럼 되고 이 앞에가 일자처럼 된다? 그거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일방형 방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중심이 뒤에가 있죠. 그렇죠? 중심이 뒤에가 있기 때문에 뒤를 향해서 꽂는데 이 앞에를 일자처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도가 조금 다르고 이 앞이 너무 뚱뚱해지기도 하고 평면적인데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일방형 꽃꽂이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방사 지키는 것 혹은 시작점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아예 조금 뒤로 가 있습니다. 3분의 1 뒤쪽까지.
그리고 이 각도를 내려면 우리가 사진을 조금 참고해야 되는데 얘가 완전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살짝 가 있어요. 이 중심이. 아까 뒤에 사진 보셨지만 가운데가 아니라 옆으로 가서 각도를 만들어낸 거지. 이렇게는 아니죠. 얘가 가운데가 아니라 옆으로. 그래서 이게 이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꼭지점이 직각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비대칭 삼각형을 이루는 약간 특징이라서 이 포컬 포인트도요. 폭을 정하고 포컬 포인트를 만들고 이렇게 맨 위에 꼭지점 높이를 정하고 나면 얘네들은 저는 일부러 이렇게 수직인 경우에 일자로 두기도 하지만 얘를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역티나 뭐 수직 L자는 이 포컬 포인트 그리고 이거를 일자로 만들어 놓는 것들이 좋습니다. 근데 이 저처럼 여기가 꼭지점인 것처럼 생각했을 때는 일자 같아 보이지만 살짝 옆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각도를 조금 다르게 했는데 꼭 한 줄이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무엇을 꽂았을까요? 얘를 꽂고 그 다음에 포컬 포인트 놓고 폭을 정한 다음에 이 비대칭 삼각형 안에 이런 골격들을 만들었어요. 점을 찍어가지고. 그러면 사이사이에 호수 꽂기가 좋겠죠. 저는 루스커스를 안 쓰고 오늘 유칼립투스 군위를 사용했는데요. 산업기사에서 이 과제가 이렇게 장미, 거베라, 소국, 리시안서스,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 편백이에요. 이게 기본 재료예요. 그래서 그냥 이 기본 재료로 했는데 선생님 파스타 거베라 가져가도 돼요? 네, 가져가도 됩니다. 뭐 가끔 스파이더 거베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캡 거베라 형태만 거베라는 아니니까요. 내가 원하는 색감이 톤이 맞으면 저는 그냥 거기 안에서도 조금 디자인적인 요소로 컬러들을 좀 잘 매칭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캡을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내라고 한 거, 디자인적으로 이 사람이 이 형태를 잘 이해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점수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한 비대칭 삼각형은 특히 거베라나 뭐 장미나 뭐 이런 색감들이 참 그냥 예쁘게 잘 어우러지잖아요. 만약에 얘네들을 뺐다고 생각해도 모양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꽃을 꽂을 때 골격을 만드는 꽃과 소재가 어떤 건지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기능사에서 이미 그걸 이해하셨다면 산업기사는 조금 어려워진 모양인 것 같지만 골격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높이 정하고 폭을 정했는데 얘는 사선으로 되어 있네. 수평이 아니네. 얘네 정하고 그 다음에 포컬 포인트 놓고 중간 폭 넣고 중간중간에 이 선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골격을 만들어줬어요. 루스커스 아니고 유칼립투스로 했지만 루스커스여도 당연히 되고요. 본수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 저는 유칼립투스가 조금 흔들흔들거리고 너무 그 줄기에 힘이 없어 보여가지고 저는 루스커스를 꼭 가져가야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셔도 돼요. 루스커스로 우리 늘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좋고요. 편백, 뭐 측백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 다른 건데 산업기사는 1년에 딱 한 번 시험 있죠. 산업기사와 기사는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가을에 모든 재료들이 다 가을에는 싱싱하고 또 단단하고 좋은 소재들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어떤 소재를 사든지 가지고 오라고 한 재료 목록에 있는 그런 재료 안에서 구매를 해 가시면 되고 2과제는 그렇지 않지만 1과제는 특히 색깔이 정해져 있는 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대칭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산업기사는 당연히 기능사보다 어려워진다. 그리고 어려워졌는데 시간은 더 줄어들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화해장식 기능사에서는요. 이 과제, 서양꽃꽂이, 이 플로럴폼에 꽂는 꽃꽂이가 30분이었다면 25분이에요. 화해장식 기능사를 충분히 연습했었던 사람들은 이 정도는 25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다. 뒤에 막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이렇게 산업기사가 시작됐는데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기능사 할 때 손을 많이 움직이고 또 골격을 만드는 거 엄청 신경 쓰면서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팁은 시간을 단축하는 팁이 아니에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건 기본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손이 빨라진 것 뿐이에요. 이거를 생략하고 이렇게 해버려 이런 팁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많이 연습을 해서
내 손이 능숙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손에 배어지고 습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수를 높이 올릴 수 있는 팁이라는 건요, 그냥 정말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기본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점수가 높아요. 기본 점수 60점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상은 이제 디자인 점수나 부수적인 점수겠죠. 골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수월하거든요, 기능사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칼을 좀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요. 왜냐면 가위로 잡았다 자르고 내리고 잡았다 자르고 꽂고 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재료를 잡아서 가위로 자르고 단면을 깨끗하고 넓게 넓혀주는 게 사실 점수가 좋거든요. 가위로 잘라도 엄청 뾰족한 사선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그 정말 가위가 좋아야 돼요. 많이 쓰던 거 이렇게 좀 뭉툭해진 가위 사용하지 마시고 좋은 가위를 쓰셔야지 되는데 45도 이상의 아주 날카롭고 길쭉한 단면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 칼이 가장 적합해요. 단면이 깨끗하고 뽑아봤을 때 물올림하기 가장 적합한 줄기다 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2점, 3점 더 주실 거예요? 아니, 점수가 안 깎이는 것뿐이에요.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모든 우리 이런 절대평가로 보는 시험은요, 점수를 깎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점수를 안 깎이게 만드는 게 팁인 거지. 갑자기 어떤 과정을 뛰어넘는 그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다. 칼을 좀 사용하셔서 만드는 것을 좀 추천하고, 정 칼이 좀 어려워요. 저는 차라리 가위로 잘라도 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산업기사가 생긴 지 이제 한 4년, 5년 됐나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은 대부분 누가 봤냐면 첫 번째는 필기만 봤거든요. 그 문제가 공개되고 나서. 그때는 거의 대부분 필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실기가 시작됐는데 대부분 1회차, 2회차는 거의 강사들이 시험을 봐요. 왜냐하면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안 봐도 사실은 알죠. 기사 있는 사람들은. 예전 10년 전에 있었던 기능사의 시험이 산업기사로 갔어요. 우리가 와이어링 테크닉을 하는 것들이 기능사보다 산업기사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시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과제로 크레센트 비대칭 초승달형 부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것만 좀 이해한다면 기능사 했던 거 사실 별거 아니네 하고 기사도 툭툭툭툭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서 산업기사 공부하고 있거든요. 필기는 접수하시고 따놨는데 실기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무조건 실기는 그래도 현장에서 만나서 점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매주 못 오시더라도 그래도 한두 번은 프리쌤을 만나서 좀 리터치를 받으시는 것들이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시험을 준비해도 되는 건가? 라는 것들을 조금 확인받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에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기능사 볼 때하고 사실 엄청 많이 달라지는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졌다. 당연히 산업기사니까 난이도가 있어져야 되죠. 산업기사 똑같이 3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1과제는 와이어링 테크닉이고, 2과제는 이렇게 서양형 꽂꽂이고, 3과제는 우리 동양 꽂꽂이 없어지고, 그 핸드타이드 시험이 있습니다. 핸드타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능사에는 동그란 스타일의 밑판을 만들었다면 산업기사에서는 사각형 밑판을 만들 거예요.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수평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반구든 원추든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본다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이 기능사는 기본적인 테크닉을 조금 테스트한다면 기능사에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산업기사나 기사나 계속 어려워요. 만들으라고 한 것만 혹은 강사가 제시한 것만 만들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좀 약간 작품의 좀 질이 좀 떨어지거든요. 많이, 많이 차이가 나 보여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기본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잖아요. 아, 와이어링 테크닉 이런 거구나. 플로랄 폼에다 꽂을 때는 이렇게 꽂아야 되는구나. 뭐 사선 처리도 45도 각도 이상으로 해야 되고 3cm 정도는 적어도 넣어서 단단하게 고정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뒤는 가려야 되고 뭐 사방으로 할땐 이렇게 하고 일방형으로 할...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시험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금 공부해야 될건 뭐냐면 공간을 만들어내는 스킬을 볼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시는 해주죠. 비대칭 삼각형 만들어라. 원추로 만들어라. 아니면은 사방형 역치로 만들어라. 아, 여기다가 이거 높이 꽂고 이만큼 선생님 두 배로 해야 돼요. 뭐두 배에다가 3cm 더 해야 돼요. 너무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것을 조금 털어버리고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필요하지?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생각, 상상, 공간을 좀 배열하는 것들이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예전에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꽂았다면 이제는 하나, 반대편으로 두개 꽂고 이렇게 꽂아도 이 모양이 나는 거야. 순서랑 상관없어. 공간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는 것들이 머리에서 탁탁탁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이제 산업기사 기사는 뭐다? 공간을 다루는 스킬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만든다. 우리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때요? 좀 틀에 박힌 모양만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시험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그것만 연습하다가 내 손이 그렇게 좀 너무 단조롭고 형식적인 꽃꽂이만 하게 될것 같아서 싫어요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어떤 꽃꽂이든지 간에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느 공간에다 꽃을 둘 거냐? 어떻게 디자인할 거야, 그러면? 어떤 사이즈로 할 거야? 어떤 화기에 어울리게 할 거야? 이게 다 공간과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전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산업기사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된 시험이지만 지금 합격률이 40% 초반대밖에 안 돼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초반에 모든 시험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따야지 가장 좋아요. 왜냐면 오래, 오래 시간이 지나면 어떠냐면 점점 단순해지는데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도 지금 혹시, 화이자 기능사가 취득을 하고, 화이자 기능사를 취득을 하고, 경력이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산업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화이자 기능사는 사실은 안 봤었어요. 근데, 운영을 했는데 경력이 2년 이상 있습니다. 그럼 산업기사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큐넷에 들어가셔서 내가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시험도. 그래서 국가자격증 같은 경우는 큐넷에 들어가시면 알파벳 Q 하고 NET, Qnet. 그냥 한글로 Qnet만 쳐도 나오는데 내가 이 시험을 볼수 있는지 응시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경력이 많으시다면 화해장식 기사까지도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은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뭐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꽂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도 있죠. 저도 그래요. 뭐 우리가 판매용으로 꽃다발 만들든 바구니 만들든 혹은 뭐 어떤 센터피스나 뭐 상품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너무 시험 보듯이 보지는 않아요. 만들지 않죠. 근데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깎이는 시험이다. 네, 이제부터 산업기사 우리 완성 작품을 보면서 리뷰를 이제 쭉 연결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화이자 기능사는 우리가 코서주까지 포함해서 12가지 작품이었다면 화해장식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총 8가지, 8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8주 동안 리뷰를 해드릴 건데 궁금하신 사항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조금 고민이 되셨던 분들, 그리고 아이고, 산업기사까지 꼭 따야 돼. 혹은 내가 기능사는 있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비대칭 삼각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혹은 산업기사 자체에 조금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 밑에 댓글로 많이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고요. 이 이후로 한그 7주, 8주 동안 계속 산업기사 관련돼서 리뷰를 올려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천에서 계속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